안녕하셨습니까? 유근일 주필이라고 아시죠? 잘 아시죠? 아주 애국 주필을 쓰시고 훌륭한 그 언론인.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언론인인데요. 네, 연세도 저희보다 뭐 상당히 좀 연배가 있고 또 훌륭한 정말 지덕체를 다 완비한 언론인이라 또 애국심이 남다르다. 이런 분이 유근일 조선일보 전 주필이 쓴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또 한번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 국민의힘을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세 분을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세 분처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처럼 좀 싸워라 함께. 뭐 중도가 어떻고 뭐가 또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바로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딱 보라.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싸우고 전선에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 세 사람 외에 바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전선에서 싸우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 대통령이 윤 대통령, 박민식 장관,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지금 이렇게 좀 싸워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힘이. 그렇게 안 싸우면 안 된다, 진다 이거예요. 예. 이분들 특징이 뭡니까? 윤 대통령. 벌써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딱 했죠. 법과 원칙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똑같은 키워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국민이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대한민국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맡긴 거죠. 박민식, 원희룡, 한동훈 장관처럼 더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제발 국민의힘은 그 네 분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똑같이 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저런 세력을 갖다가 제압을 해야 되는데 싸우는 사람 몇 분 약간 싸우는 사람이 있고 누가 그렇게 나서서 싸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대통령도 거침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르텔을 갖다가 부어라, 잘라내라, 부셔버리자. 카르텔 부정을 전부 다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거예요. 네. 국토부 장관 카르텔 부셔버리라. 한동훈 장관 카르텔 부셔버리라. 박민식 보훈부 장관 카르텔 부셔버리라. 대통령이 몸소 나서서 카르텔을 부시고 있고 장관이 나서서 카르텔을 부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특히 유근일 이 주필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국민의힘의 힘이 좀 제대로 보고 있냐 이런 모습들을 갖다 대통령이 싸우고 있고 말해야 할 때 거침없이 말하고 노라고 할 때 정확히 노라고 얘기 말하는 이분들을 보고 있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당신들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혼연일체가 돼서 당신네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 언론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는 세력하고 그것을 정체성을 대한민국 정체성 즉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싸움 세력의 싸움이 지금 마지막 결판으로 가고 있다고 시기 진단을 딱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자유전형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싸움은 두 개의 전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첫째 전선은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이 반국가 세력이 하고 국가를 호위하는 소위 국가 수호세력하고 지금 싸움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냐를 가지고 탁 전선에 나서 있는 겁니다. 반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을 외치는 자들이 누구냐? 민주당하고 그 나머지 민주노총이고 뭐고 종북 세력들 다 자기들 함께 움직이는 소위 그러한 세력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정부 세력이 곧 반국가 세력이 됐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민주당이 169석으로 소위 반정부, 총만 안 들었지, 반정부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반군 아닙니까? 반군. 정확하게 따지면, 반정부군하고 똑같은 총만 들었다면 반정부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는 맨몸으로 대통령과 박민식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저 원칙을 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해야 할때탁 말라고 칼퇴를 부수고 있고, 노라고 할때 거침없이 노, 생각해보고 짱구 돌리지 않는다. 이거 바로 노. 정치적 타산이라든가, 뭐, 중도 확장이니, 그 대단한 헛소리들 하지 않습니다. 중도가 이겨야 되느니, 중도 표가 어쩌느니 하는 그런 X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보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세력은 지금 엄청난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전선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라고 할때 이건 안 돼.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노라고 얘기할 거침없이 노라고 표현합니다. 또 정치적 타산을 딱 생겨가지고 조금 이익을 보려고 뭐 이렇게 하려다 청년? 아, 중도? 아, 이렇게 표. 이짓 하다가 모조리 다 제표먹는다. 라는 그런 도식을 이 국민의 힘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요? 용기가 있는 건지, 싸움은 그럼 대통령이 하고, 또, 보훈부 장관이 하고, 국토부 장관이 하고, 법무부 장관이, 싸움을 하고, 반국가 세력과 싸움을 하고, 국민의힘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공천받아서 재수 좋으면 배지 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천만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지금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는 총수입니다. 카르텔 부패 세력, 부정 세력과 싸우고 있는 총사령관입니다. 그 다음에 장군들, 지금 세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선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박민식, 원희룡, 한동훈 장관 세 사람입니다. 장관 세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헛소리들을 하고 중도니 뭐니 헛소리합니까? 그런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도 확장에 정치적 타산, 중도 확장.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통령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박민식 장관은 소위 말해서 정치적 타산이라든가 중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요? 이런 데 신경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국가를 지켜야 되는 소위 사명감에,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에 말해야 할 때는 틀림없이 거침없이 얘기하고 노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힘있게 신념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둘째 전선이 뭡니까? 첫째 전선이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이 전선 아닙니까? 이 전쟁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둘째 전선은
어떻게 잘 싸우느냐 하는 방법론이죠. 어떻게 해서 잘 싸워가지고 승리를 쟁취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전선은 뭐 우리 뭐 말 하나 많아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나 반대한민국이냐 이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이 반드시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완전히 바닥을 치도록 패댕이를 치도록 분쇄를 해버려야죠. 당연히 분쇄를 시켜야죠. 그럼 문제는 둘째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떻게 싸우는 방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중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머리는 오히려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니까 이론 같은 거 될 필요 없다는 거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례를 봐라 이런 얘기죠. 사례를. 결론부터 말하면 박민식, 원희룡, 한동훈 장관들처럼 싸우는 바로 그것이 잘 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거기서 그냥 바로 벤치마킹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다른 의견도 충분히 존중은 하지만 그들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 장관이 뭐 100% 퍼펙트 게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들은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박 장관, 원 장관, 그 다음에 한 장관. 얼마나 정직합니까? 국민의 정직하고. 정의에 정직하고 국가에 정직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헌법에 정직한 이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용감하지 않습니까? 겁내지 않지 않습니까? 용감하지 않습니까? 또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져야 할 본받아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근일 주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볼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처럼 정직하고 용감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싸워서 결과는 나중에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건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유근일 주필이 비교를 했는데 참 잘 해놨어요. 이 승리한 김유신 장군, 신라 장군이죠. 그때 황산벌에서 정말 5천의 군사를 끌고 수만의 정말 그 싸움을 같이 황산벌에서 싸움을 신라와 벌였는데 승리한 김유신 장군도 훌륭하고 패배한 계백 장군도 역사적으로 훌륭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미리 보고 싸운 거 아니고 그분들은 순수한 백제를 위해서는 계백이 나섰고 신라를 위해서는 김유신이 나서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둘이 싸워 장군으로서 싸웠지 않느냐 이런 지순한 마음을 소위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다는 바로 그것뿐 외에는 그 두 장군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지순한 지극히 순수한 애국심으로 둘이 황산벌에서 싸우다가 계백은 전사하고 승리는 김유신 장군이 승리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두 분 다 지순한 분이었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대목에 이 유근일 주필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에서 그 지순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장관 세 장관의 이 모습을 이렇게 지순하게 나라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가는 저 세 분을 네 분을 좀 벤치마킹하고 보면서 거기와 그와 같은 지순한 생각을 좀 갖도록 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투쟁에서도요 자유 전사라면은
마땅히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뭐 꼼수 부리고 그럴라는 생각하지 말고 지순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어 싸워서 이들 반국가 세력에 이겨야 되겠다는 그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민주당 세력들 잘 봤죠? 이재명 세력들하고 타협이 되겠습니까? 타협이 될수 있습니까? 타협이 될수 없지 않아요. 대통령께서 어저께 저 한덕수 총리 얘기 말못 들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저께 그런 얘기 했죠.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이 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하고 한번 만나게 할수 없느냐? 라니까 정확하게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죠. 대통령께서 만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딱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만날 계제가 아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자면 거부한 거죠. 아주, 아주 간접적인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단호합니다.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왜? 반국가 세력의 행동과 모든 그것을 멈추고 태도가 정의해야지. 아니, 대통령 국가원수가 무릎을 꿇으라? 잘못한 자가 국가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국가원수한테, 지금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라? 어떤 바보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유치원 학생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그런 얘기도 했죠. 박광온 원내대표가 처음 됐을 때, 만나자. 했어요. 그러나 박광온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하고 먼저 단독 회담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박광온이나 뭐나 똑같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새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대화를 문을 딱 열어놨다고. 그랬더니 이재명부터 만나란 빠탈한 이런 이상한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재명은 어떻게 이재명을 대통령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같다. 우리는 벌써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만난다면 국민들은 발을 굴렸으면 동동 굴렸을 겁니다. 국민의힘 직업 정치인들, 또 국민의힘에 또 많이 있다는 기회주의자들, 극좌파의 세상을 눈치나 살피고, 카멜레온적인 처신으로 요리조리 영합하려 하는 그런 얄팍한 꾀를 부리려 하는 자들이 혹시 없을까요? 국민의힘에. 그러나 잔머리 굴려봤자 그게 그겁니다. 밤새 생각한 꾀가 그 꾀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박민식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이 말해야 할때 거침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또 노라고 해야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라고 해야 될때 거침없이 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보입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어놓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자기를 다 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세 사람들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세분 국회의원요? 저 같으면 말이죠. 하루는 여기 가서 그 동네 가서 선거 운동하고, 하루는 여기 가서 운동하고, 하루는 저기 가서 운동하고 싶습니다. 그세 분들이 만약에 국회의원 나온다면, 그저 내 일도 제쳐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국민들이 다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쉬운 게 아니고 가슴을 나라에 바치고 있고 대통령 국가원수가 하는 이 국가 대한민국을 지금 세우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또 특히 대한민국 지금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지금 1년 동안을 갖다가 계속 엊그제까지 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모수로부터 알박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상혁 정연주까지 지금 그대로 또 남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많죠. 지금 국영기업체들 보십시오. 예. 지금 국민의힘은 분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세 분들, 아니, 대통령 국가원수를 비롯하여 박민식, 원희룡, 한동훈 장관의 그 모습을 노라고 해야 할땐 노를 분명히 해야 하고 거침없이 노라고 할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아끼고 국민을 품에 안는 이 모습을 갖다가 실제로 국민의힘도 좀 따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얘기 또 유근일 그 주필께서 하는 그 글의 내막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박민식 장관 우리 이제 각각 예를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정률성 공언에 관한 좌파 야당들의 질의에 답한 거 봤잖아요. 그제 하늘이 두쪽 난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결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냐?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공산당원을 갖다가 기리자고 공원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공산당원을, 뭐 시대가 다르다고 공산당원을, 어? 뭐 어떻게? 공산당원 몇십 년에서 공산당원으로 살아가지고 공산당원으로 소위 혁명투사능에 딱 있는 홍범도를 인정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좀할 겁니다. 예.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예? 홍준표가 시대적으로 그 독립 그것은 시대적으로 다 이걸 조명을 했는데 뭐 육사에서 홍범도 그것을 뗀다, 흉상을 뗀다니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아니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죠. 제가 따로 이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방송에 나가서 말이죠. 제가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900, 26년에 공산당원 레닌, 그래서 레닌한테 권총도 받고 수첩도 받고 돈도 받고 그리고 탁 신분증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대대가 무슨 대대입니까? 그 독립군을 갖다가 거기에 독립운동한 거 그건 인정합니다. 그 전에 독립군으로서 크게 독립전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소련군으로 들어와서 소련군 연대에서 대대장을 했지 않습니까? 대대장이면 센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걸 심사를 한 사람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양반이 혁명열사 뭐 비슷한 소련의 가장 중대한 사람들 애국한 아주 협력한 공을 세운다 사람들이 묻히는 곳에 묻혔고 유공자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분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육군 사관학교에 놔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요, 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좌파 야당들의 질문에 검투사의 모습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 용기, 그 논리적 배경, 그리고 그 진실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걸 걸겠다. 정치인과 직을 국토부 장관을 걸겠다. 하고
그 불철주야, 그것과 싸워서 결국 국민들, 양평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명단을 가지고 왔잖아요. 양평에서 원희룡 장관이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하면요, 절대 다수로 무혈 입성합니다. 그 용기 때문이죠. 국가를 지키고 진실을 얘기하는 그 용기 때문에 말이죠. 좀 원희룡 장관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박민식 장관 벤치마킹 하십시오. 이 한동훈 장관도 보십시오. 좌파 야당들에 대한 무례를 갖다가 사과라는 안민석 어저께 요구 들으셨죠? 아, 이거 참 가당치 않습니다. 보니까 이 오선 안민석 얼마나 미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끄떡없었어요, 좌파 정권에서. 근데 무례한데 사과를 하라고 적반하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끝까지 굽히지 않는 한동훈 장관 보십시오. 불의에는 굽히지 않습니다. 탁월하게, 그것뿐입니까? 탁월하게 논리. 딱 반박. 좌파 야당 의원들 눈에는 아마 무례로 보였겠지만, 그런 게 무례라면 그것을 더더더더더더 더욱더 치열하게 부셔야 됩니다. 그 부시는 힘, 그것이 바로 신념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신념체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신념체계,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신념체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결국 이제 뭐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언론들은 뭐 우파 언론이네 하면서 뭐 중도 확장이니 헛소리들 해가는데, 중도 확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강력하게, 그 중도 확장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중도인 사람한테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 원희룡하고 한동훈하고 박민식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없어서 안될 배들이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5명 정도를 물어봤더니, 중도 비슷한 분들한테 물어봤더니요, 4명이 있죠. 아,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모르죠. 내가 본 중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다른 사람하고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붉은 무리들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한 사람 정도가 있었는데요, 5명 중에서 그런 결과를 보고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이거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중도 확장하기 위해서 뭐 이러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이준석을, 뭐 누구를, 뭐, 유승민을, 뭐 천하람을, 이런 애들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들도 흔히들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얘기들 제발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 세대요? 세대 개념은 지금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요,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2030 세대는요,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한걸쫙 보고서 매력 박수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 방해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바로 그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굳건한 신념, 나라를 위해서 멸사봉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산화하겠다는 그런 깊은 애국정신이 밑바탕이 된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국가원수, 훌륭한 국가원수, 그 다음에 이세 분의 장관들, 이 다른 분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분들의 그 진실성, 그리고 자기 헌신성, 자기 산화를 위한, 자기의 그 몸을 바치는 그 태도를, 가치를, 그 정치적 진실을 국민의힘이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선거에 승리합니다. 예.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야 승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